오늘 먹을 음식은 칼국수. 칼국수. 칼국수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진짜 칼국수 좋아합니다. 저 진짜 그냥 우와 그냥 면으로 된 음식은 싸그리 다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. 역시 칼국수는 엄청나. 아, 국물이 제 입을 차분하게 해줍니다. 진짜. 아, 진짜 어머니의 음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내가 만든 음식은 그저 이미테이션인 것 같아요. 그냥 따라가는 그런. 나도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해드려요. 여러분, 어머니한테 정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머니만큼 진짜 훌륭하신 분도 없어. 김치입니다. 그냥 일반, 그냥 뭐지? 아직, 그냥, 김장김치예요. 나는, 그리고 좀, 새가라운 그 익은 김치보다, 갓한 김치? 그런 걸 좀 더 좋아해요. 아, 와, 국물이. 아, 진짜요? 효도라고. 꼭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. 안마를 해드리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효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어머니하고 마트를 자주 가요. 나이스 마트. 칼국수 먹습니다. 근데 얼마 안 남았다. 먹다 보니까 그 맛 끝나네요. 이게 칼국수나 면은 이래서 안 좋아. 좀 맨만 먹으면 다 없어져. 양이 얼마 안 돼. 딱 막상 보면 많은 것 같아도 순식간에 다 먹어요. 뭐가? 양푼이 안에 TV 비치네요. 아 그렇구나. 양푼이 안에 TV가 비치는구나. 맛있다. 아, 다 먹었습니다. 맛있네.